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네, 좀 전에 멜트다운 얘기하셔서 예. 저도 재밌는 댓글 하나 봤었는데 예. 계좌에 누가 염화칼슘 뿌렸다고. 그러니까 미국 버전은 멜트다운인데 녹았다고. 눈처럼 계좌가 녹았다고. 아, 진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슬프네요, 정말. 예. 예, 우프입니다, 우프네요, 지금. 뭐 어떻게 네. 저번에 저희 그 토론 이후로 좀 많은 분들이 좀 길거리에서 알아보시나요? 뭐 그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예. 토론 이후로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고객으로 이제 예. 접촉을 하게 되신 분들도 생기게 됐고 예, 이 3프로 통해서 확실히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다행입니다, 정말. 네. 예. 예, 요즘 힘든 시기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혼자 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예. 같이 살아남는 거, 같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을 때 이렇게 네. 좀 다양한 전략이 또 오히려 더 저희 투자자들한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이런 장에 자꾸 자기 생각이 몰입돼 버리면 더 과몰입되고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고 사실 네. 뭐 오늘처럼 긴장을 약간 푸는 게 시장 대응하기도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산책 더 많이 하고 리서치 그러니까. 더 많이 하고 예.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그게 나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시장부터 좀 시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글로벌 시장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네.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이 1.06 상승, 심천이 1.5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H가 2.22%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다우가 1.99 하락, S&P 500이 3.2%, 나스닥이 4.29% 하락했습니다. 현재 뭐 선물은 오르고 있었는데 전일 시장은 하락을 많이 했고요. 시장 요약 드리면 네. 낄낄 빠빠입니다. 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네, 맞습니다. 예.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용어인데 예. 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는 뜻이고 예. 좀 눈치를 챙겨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눈치를 정말 많이 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눈치를 보죠,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예. 언제 사고 언제 팔 빠져야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제일 어려운 숙제죠, 예. 저희에게. 예. 아, 빠질 때 잘 빠져야 되는데 야, 어떻게 빠져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그 미래 뉴스를 좀 예측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뉴스를 예. 전달 드리는 게 보통 이미 나와 있는 뉴스들을 정리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은 조금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예. 향후에 있을 뉴스 키워드들을 좀 뽑아보긴 했거든요. 아, 과거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겠다.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자라는 건데 오늘 좀 말씀드릴 미래 뉴스 중에 하나는 환율이에요. 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미 그 코로나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상당히 원달러 환율 많이 올라와 있고 다들 달러 강세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예. 만약 환율이 이대로 계속 상승한다면 한다면 예. 고환율로 수출 기업들 수혜 환차익 네. 증가라는 뭐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한국의 대표적인 큰 두 업종이 있죠. 환율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예. 전업종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좀 살아있는 업종들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업종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터널의 어느 정도 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확률적인 얘기입니다. 뭐 다 같이 더 손잡고 그럴 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니, 예.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섹터별로 움직이고 뭐 여기서 금리 인상 때문에 빅테크만 그냥 막 박살 날 수 있는데 전체 다 빠져버리면 에너지 주까지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어떤 신호로 봐야 되며 뭐 어느 정도 이게 지속이 되고 정말 이런 어떤 흐름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뒤에도 좀 준비했는데 네. 그러니까 물어보신 김에 먼저 얘기를 드리면 네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의 저점을 애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투매가 나오면 저점이다. 그러니까 과거 패턴으로도 가장 큰 기업인 애플이 하락을 조금 세게 나오면 네. 그때는 좀 시장의 저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소비재와 지금 빵을 비교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편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주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이라는 예. 거는 예. 아무래도 이제는 일반화되고 조금 더 보편화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과거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섹터에서 이거를 산다고 해서 과거에 멀티플을 엄청 쳐주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제가 요 애플 얘기하면서 드리려던 얘기는 뭐냐면 네네.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예. 빵이나 애플이 아닌 우린 다른 왕자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플랫폼이 현지점에서 대체제가 있을까 싶긴 한데 예. 이미 그들의 균열을 깨부시는 이슈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디어의 대표 ETF들 보시면은 메타 플랫폼즈랑 구글을 가장 많이 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트위터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들과도 경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커머스 쪽에서는 중국의 공급망 재편 이슈로 상당히 원가 부담이 클 거거든요. 네. 네, 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 여기서 해결을 못하면 애플이랑 테슬라 같은 이제 프로덕트가 있는 그러니까 제품이 있는 기업들은 생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왕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아, 그 힌트를 좀 찾았나요 혹시? 사실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예. 제가 여기 3프로를 통해서 언급만 드리면 예. 상당히 힘든 또 그런 주가 퍼포먼스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공부하고 제가 준비가 좀 더 되면 그때는 좀 더 많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야, 빅테크를 제외하고 새로운 왕자를 좀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도 좀 희망으로 들립니다. 뭔가 예, 뭔가 이제 새로운 뭐 정말 텐베거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그런 어떤 엄청 폭발적인 종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좀 전에 그 아까 터널의 끝 전업종 하락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좀 말씀드리려던 내용이긴 한데요. 네네. 코로나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달러를 정말 전 세계로 뿌렸잖아요. 거의 프로모션을 걸고 이제 전 세계로 공급을 했었는데 네. 이거를 막 회수를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달러와 가까운 회사나 달러를 많이 버는 회사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가 이 얘기의 결론이었고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인을 편입했다? 뭐 회사에서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대값을 계속 올렸는데 올해는 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인보다는 달러랑 친한 회사에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늘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결국엔 시장 뭐 낄낄빨빠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그냥 정리해보면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심리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박 선생님은 100만 원이 생기셨어요. 예. 주식을 사실 거예요? 호캉스를 가거나 쇼핑을 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솔직하게? 네. 저는 놀 것 같습니다. 그걸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야흐로 파이어보다는 욜로의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그렇게 의사결정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주식의 저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놀 만큼 다 놀아서 지치고 왜냐면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2, 3년 때문에 이 모든 전 세계인들 그러니까 이게 리오픈을 한 국가들에서는 놀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는 데 가보면 식당도 엄청 줄 서 있고 호텔 부킹도 거의 뭐 풀부킹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는 욕구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나 혹은 이 투자자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를 조금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기 시작했을 때 포모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네, 살려요. 그런데 네.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돈이 생겼을 때 투자나 소비를 할 수 있는데 투자보다는 소비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계 지인한테 또 수수문을 해봤어요. 의류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요즘 어떠냐. 매출이 매주 신기록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류회사가? 네, 왜냐하면 네. 쇼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항공사에 다니는 친구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의류회사에 다니는 친구한테도 연락을 해봤는데 항공사에 다니는 친구도 확실히 많이 승객을 많이 태우고 가긴 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해외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가고는 싶은데 예약을 하거나 직접 가는 사람들은 막 주변에서 막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명 가기 시작하면 많이 가실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쇼핑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째 인센티브가 안 나왔던 게 나왔고 매출은 매주 신기록이고 그 모습이 사실 작년에 그 증권업 베이스에서 많이 보였던 현상들이거든요. 매주 좋았던 매출들. 근데 이게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는 너무 뭐 투자에 너무 몰입돼서 이렇게 더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이 좋은 날씨의 주변도 한번 바라보시고 예, 좀 더 즐거운 현재를 살아가시는 것도 좀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파이어에서 욜로로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와닿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파이어 쪽도 심심해요. 너무 일찍 나오면 예.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예. 돈을 좀 보셨는데 막 살 게 없어가지고 심심하셔. 예, 너무 심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무실을 그냥 임대를 해놓고 거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한대요. 예. 그거로 좀 너무 무료하니까 삶이.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채파고님 의견도 한번 여쭤볼까요? 100만 원 생기시면은
투자하실 거예요? 쇼핑하실 거예요? 술 먹지. 본투비 투자예요. 저는 본투비 투자. 아, 네. 네? 본투비 투자. 본투비 투자죠. 아, 정말로. 네. 전 투자 먼저 하고 먹습니다. 어.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이제 쇼핑하시고 네. 드시고. 투자하고 술 사 먹을 돈 없으면 그냥 예. 아니, 캔 맥주 사 마시겠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얼마를 투자를 하고 얼마를 뺄 거예요? 예, 그렇죠. 비율이 중요하죠. 7대 3이죠. 7대 3. 70% 70만 원 먼저 투자하고 30만 원 소비하죠. 70% 투자하시고 행복해 하실 분이라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투자에 대한 효용이 높습니다. 저는 예. 네, 본투비 투자자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도 한계 효용이 있나요? 소비는 보통 한계 효용이 있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한번 맛있는 거 먹으면 만족감이 높은데 점점 떨어지지만 투자는 투자자의 한계 효용은 목표 수익을 달성하고 나면 이제 한계 효용을 느끼죠. 보통 이제 제 주변에서도 자신의 뭐 목표 수익이 100억이었다, 200억이었다. 근데 그걸 달성하고 나면 효용을 많이 못 느끼더라고요. 저도 그 과정이 재밌죠.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자산가 이제 형들한테 여쭤봤을 때 네. 어느 일정 수준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그 효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돈을 벌 때마다 행복감이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하긴. 어느 X 이상으로 예.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과거에만큼 행복감이 있진 않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니 뭐 정말 예를 들면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천만 원이 됐어. 예. 최고로 기쁠 때죠. 그때가. 예. 뭐 그렇게 2천만 원 됐는데 가족이 막 생각나. 1,5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너무 잘해서 그분이 뭐 5억을 넣었는데 5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뭐 그냥 조금 올라갔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아이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짜. 심리다. 예. 예. 뜬구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오늘 많이 힘든 하루 보내본 거 아니죠, 박 선생님? 너무 힘들어. 네. 예. 힘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3%를 돌파했습니다. 네, 3.2%. 3.2% 예. 돌파했는데요. 2018년 이후 최고치고요. 18년에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금융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서 조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미국의 자산 시장 역시도 하락하는 걸 계속해서 감수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그 중국의 공급망 문제나 뭐 관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도 걸려 있고 해서 이 미국은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협상을 해서 네. 바이든의 지지율을 올리고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 중국과 관세 협상을 한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한다. 네. 하지만 조금 더 오버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급망 문제 때문에 백신을 줘야 할 경우의 수도 볼 수 있다. 아. 네, 왜냐면 중국이 그냥 협상 뭐 잘 해주기 물론 관세를 내리면 좋긴 하겠지만 예. 그냥 뭐 이렇게 녹록하게 본인의 그렇죠. 지지율 올리는 예. 거 도와주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정은 자산 시장의 하락을 좀 더 터프하게 감수하면서도 중국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한다. 압박한다. 그렇게 이건 뭐 두 개가 있을 것 미국과 같습니다. 중국은 뭐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무역 전쟁 예. 18년에 터졌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단계가 무역 전쟁, 그 다음이 금융 전쟁, 마지막이 물리전이거든요. 여기서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 전쟁에서 네. 해결을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강한 거는 왕의 귀환이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왕의 귀환에서 승부가 좀 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틀랜타 여는 총재. 빅스텝 두세 번 또 언급을 얘기하면서 예. 요즘만큼 또 예. 총재 언급들 많이 얘기 드리는 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이언스 스텝 0.75%보단 빅스텝 0.5%를 두세 번 진행한 후에 상황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터프하게 올리는데 올리고 나서 상황을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것 때문에 어제 또 시장 좀 기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올렸고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올리고 또 한번 보자 이런 게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올리면 된다가 아니고 올리고 나서 또 한번 살펴보자니까 그리고 이 목표 금리 중립금리가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는데 중립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그 왕자를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까 하셨는데 조금 뭐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라고 하면 기대가가 멀티플이 높은 게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금리 인상기기 때문에 고퍼나 멀티플이 높은 친구들의 변동성이 훨씬 크긴 했지만 이 팡이라는 게 저퍼에 수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이 다시 고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동력을 만들기 위해 선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들이 성장주 시절에 작았던 시가총액이 작았을 때는 웬만한 엔진으로도 이제 고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의 이 시가총액 지금의 매출로는
마진을 엄청나게 높이든 뭐 매출을 엄청나게 높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번에 뭐 마피아와의 시민의 게임이라고 해서 팡의 실적을 하나씩 보긴 했었지만 하나씩 미스매치가 난다라는 거는 그들이 확장할 수 있는 영역까지 많이 갔다. 그러면 이제 보통 본인의 업에서 확장을 끝내면 다른 인더스트리로 침투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미디어 쪽에서 1등을 했다면 이제 게임 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가 SNS에서 1등을 하고 이제는 그 VR 기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예. 혹은 이제 뭐 NFT로 넘어가는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 무언가 성과를 보여줘야만 엔진이 하나였던 게 두 개, 세 개로 장착이 되면서 그들의 성장성을 다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들이 놓여있는 상황은 이 스몰캡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하나의 엔진을 증명하는 거나 이들이 하나는 갖고 있지만 두 개, 세 개를 증명해야 되는 건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무언가 더 쉽다라고 봤을 때는 이쪽 하나를 키우는 게 조금 더 수월해 보이. 왜냐면 저쪽은 체질 개선을 완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익숙했던 거를 다 버리진 않겠지만은 예. 그거를 더 깨부시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네 부리를 뽑듯이 그런 고통을 수반하는 성장이 있어야만 성장주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러면 만약에 왕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여러 이제 섹터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 중소형 빅테크 아니 뭐 빅테크 아니죠. 중소형 어떤 기술주들 테크주들 뭐 이쪽으로 보시나요 혹시? 아무래도 기술주나 이런 그런 제조업 간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술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P와 Q의 그런 한계성 때문인데요. 제조업이 아무리 잘해봤자 Q가 무한히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 멀티플을 무한히 준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 이런 꿈의 기업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과거에 테슬라도 꿈을 키워가면서 가격을 먼저 보냈고 그들의 실적이 따라가는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들의 꿈의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예 네, 그런 거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소형 기술주들. 그 제가 책 제목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다모다란 교수의 책을 보면은 이 스토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실적이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러티브 앤 넘버스 영조죠. 맞아요. 투자자가 내러티브 앤 넘버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중소형주를 살펴볼 때 실적이나 이제 실적 시즌이 최근에 되게 터프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옆에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거나 돈을 벌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모를 느낄 때 저점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뭘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땐 숫자보다는 내러티브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그 비트코인을 또 하나의 시장의 지표로 많이 좀 사용을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또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네, 비트코인 정말 예. 많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달러가 왕의 귀환이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코인에게도 달러 표시로 하는 가격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나스닥이랑 심천보다 더 많이 빠진 게 비트코인 YTD거든요. 예. 고점 대비 55% 빠지고 예. 당분간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투자의 영역으로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채파고님 같은 분들이 더 많으시면 이 투자에 있어서 한계 효용을 많이 안 느끼시고 소비보다는 더 큰 효용을 느끼시는 분이 이제 많다라고 하면 네. 좋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 세계인들이 투자보다는 소비에 좀 더 집중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채파고가 한 100명 있으면은 세력이 될 수 있는데 분신술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네. 예, 한 명밖에 없는 게 알겠습니다. 올해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앞으로 저희가 현재 봐야 될. 뭐 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소비와 리오프닝 요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과연 피크아웃을 할 것인가 요 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빅셉 두세 번으로 끝날까 그리고 과연 최종 중립 금리는 어디일까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최종 금리 예. 네, 중립 금리가 어디쯤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소비재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숫자로 지표를 삼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네 매출 꺾이면 꼭 알려줘라. 그러니까 의류 회사의 매출이 매주 신기록이라는 거는 그들의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면 소비가 조금은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예. 오히려 그런 데서 숫자 지표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그 친구가 대기업이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오프닝은 중국과 유럽이 없는 풍선 효과를 볼 곳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여행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온라인 베이스에서 오프라인 베이스로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그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올해의 키워드까지 너무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미래 뉴스까지 또 예, 만들어 주셔서 좀 색다른 예, 또 시황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이창구 선임이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시황에 대해서 또 많은 걸 나눠주셨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시장에 너무 몰입하기 쉽습니다. 그냥 시장에 몰입하기 쉽다는 건 몇 포인트 증권 빠지면 하락이 멈출까, 어디가 바닥일까 이런 고민을 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창구 선임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결국 이제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적으로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캐시카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마진을 내는 비즈니스가 있을 거고 그 마진을 내는 기업은 어차피 둔화되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성장을 만들어낼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스타 영역이라고 하는데 성장도 가파르게 나오고 마진도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기존의 캐시카우가 리테일 사업이었다고 하면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훌륭한 그 스타 역할, 성장 역할을 해주면서 오랫동안 주도 역할을 했다가 지금은 또 리테일 쪽이 힘들다 보니까 둔화되어 있는 거고 모든 기업들은 넥스트 성장 모델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데 지금 빅테크들은 덩치가 너무 커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따라 붙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도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 줬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장에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를 잘 건드려준 게 아닐까 네. 공감되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오늘 많이 기다리셨어요. 2부 이나무 교수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